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나오고 넘어서 보시면 허가 절차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죠. 넘어서 보시면 48조 성장 관리방안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45조 보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땅에서 개발행위 한다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버리면 국토훼손이 심화되고 그리고 난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미리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법적 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허가 낼 테니까 허가 받고 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그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굴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라고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 특터,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이제 얘네들 6명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죠?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뭐가 있느냐? 자,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6개가 있다. 이렇게. 6개가 뭔데 하면 약자로 우리끼리 건, 공, 토, 물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때 이 건이 뭐냐 하면 이 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법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이거 할때 허가 받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뭐냐? 그러면 공장 설치죠. 여기서 야, 공장은 뭔데? 공장을 뜻은 이렇습니다. 인공을 가하여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하죠. 그 말. 인공을 가하여 가하여 제작한 시설. 이게 뜻이니까. 그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 설치할 때도 원칙으로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가 뭐냐? 바로 토지 형질 변경. 이때 토지 형질 변경이 뭔데? 바로 이겁니다. 성토, 흙을 메꾼다. 절토 흙을 깎아 내린다. 정지.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장으로서 고른다. 정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입힌다. 포장.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형상 변경. 이것도 형질 변경이고요. 더 나가서, 자, 바다를 뭐라고 할까? 바다.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그래. 그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변경으로서 이것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니까 허가받고 해라. 그 다음에 바로 토가 뭐냐? 토석채취다. 이때 토석채취할 때 토석이 뭐냐? 바로 흙, 모래, 자갈, 그 다음에 바위 이걸 묶어서 토석이라 하죠? 이걸 캐낸다 채취라고 그래. 이때 보세요.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별도로 허가 안 받아. 이거 할때 허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토석채취 경우는 어떤 때 허가 받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터석을 제일 때 하가 받도록 규제한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 이 토지분할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논밭 야산이 한 필지를 두 필로 쪼갠다, 뭐 세 필로 분할한다. 이걸 토지분할을 했죠. 이때 토지분할할 때는 세 가지 경우가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자 안에 있는 토지인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때 허가받고, 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체크해 미만으로 토지분할 때도 허가받고,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 57조에 따라 일정 면적 못 미치게 분할하지 못하고 규제하니까 건축물 있는 대지는 여기서 제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 몇 미터 이하로 좁게 자를 때도 허가받아야 되냐? 5미터 이하로 좁게 자를 때도 허가받도록 규제해버린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자를 때. 그 다음에 물이 뭐냐? 물건을 쌓아둔 행위인데, 물건을 쌓아둔다? 그때 무조건 쌓아둘 때 허가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땅이 여기 녹지적이다, 그 다음에 관리적이다, 자연환경보전이다. 약적으로 녹관자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바깥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 안이 아닌 그 바깥 지역에 터졌다.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느냐? 그래요. 1개월 이상, 1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기 때문에 뭐 15일 쌓아둔다, 20일 쌓아둔다, 그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허가 대상인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지만 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것도 있다.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외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닌 개발 행위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중에 또 여기 보십시다. 허가 대상이 아닌 개발 행위. 첫째,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요.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을 한다. 이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봐요.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을 한다. 그럴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때 개발의 가능성 건공, 토토토 물 다 포함되죠. 건공, 토토토 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걸로 한다.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한다. 그건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안 받아요. 알겠죠?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도시 군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 종류가 도시 군계획 사업은 아니 도시 군계획 사업 이걸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하는데 세 개. 자, 하나 둘 셋. 세 개가 뭐냐? 국토개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들어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그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사업차 이거 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도 허가 안 받느냐?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걸로 해.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한다. 이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건 뭐 한다? 신고 대상이. 그러니까 허가 대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 신고. 이건 사전 신고일까 사후 신고일까? 그래. 이거 조치 후 몇 개월 이내 신고해야 될까? 1월 이내. 그래, 1개월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바로 500만원 과태료예요. 근데 이건 더 센 거예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이런 행위를 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위반자겠죠? 위반자는 형사처벌의 정도가 세죠?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원 판정한다 아까 했는데. 오, 좋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3천만 원에 벌금 처한다. 그리고 위반된 행위와의 탄생은 저 허가권자께서 야 대학교 쉬워 라고 원상 회복의 명을 내리죠. 이 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허가권자가 대신 와서 밀어버리죠. 그 행정청이 대신 조치해버린다.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한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때 그 비용은 위반자가 내게 그럼 합니다. 법적으로.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허가 없이 또 허용되는 것이 시험금으로서 저런 것은 저런 것인데, 이거, 여기요. 이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닌 것이 있고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닌 게 있어. 그것을 건축할 때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받는 것도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바로 신고 대상인 증축, 개축, 재축이 있어. 바닥문제학계 85점대 내에 증개, 재할 때는 신고만 해라. 건축법에 따라 신고했다면 여기에 개발의 허가 받은 관계하니까 별도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 공작물 설치도 시골에 농민들, 어민들, 농업용, 어업용, 임업용, 이걸 농림어업용이라는데, 농림어업용이라는데, 농림어업용 비나우 설치할 때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허가 대상임을 유념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비닐하우스를 육지에다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육상에다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뭘 설치한다고요?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알겠죠? 뭘 설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육상 어류 양식장. 이거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내려갑니다. 토지 형질 변경. 여기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여기요. 경작. 뭐예요? 경작을 위한 바로 토지 형질 변경. 뭐 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범위를 하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이게 추가됐어요. 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성토한다, 메꾼다 이거죠. 깎아 내린다, 절토한다. 성토를 하든 절토를 하든 그 깊이 높이가 바로 깊이가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 농사진 것도 중요하지만 높이 2m 이렇게 우리 키 높이 넘어버리죠. 2m 이상이면. 그래서 높이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그래. 경작을량 경우에도 성토 절토하게 될 때 그 높이가 2m 이상이면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에도 성토 절대 때 그 높이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기재버리냐? 2m. 이 수치를 좀 머릿속에다가 넣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경작을 위해서 바로 성토 절토 2m 미만의 범위 내에서 바로 하는데 전답사, 원래 봐보세요. 원래 이게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성토를 통해서 몇 가서 2m 이내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돌이 좀 들어가 버린 자갈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밭농사로 전환하자. 밭을 자 전일하죠. 원래 답이었는데 이제 전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은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답이었는데 몽땅 자갈만 받아다 집어넣어가지고 잡종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 그래. 지목변경 중에서도 뭣과 뭣 사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변경 허가 없이 가능하다. 전답 사이. 뭔 사? 전과 답. 전도 답도 원래 농지거든. 알겠죠? 그래서 전답 사이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변경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봅시다. 이 토지 형변할 때 여기요.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지한다. 세 가지. 이것을 성토, 절토, 정지할 때에 그 높이 깊이가 몇 센치 내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하냐? 50cm 내. 50cm 초과하면 허가 받지만
50cm면 허가없이 경매하면서 허용된다. 알겠죠? 몇 cm 내가 50cm. 이 수치 남겨야 돼요. 근데 포장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리피니까 그것은 죄대. 바로 그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 포장은.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형규변경할 때 여기 보십시다. 이 형규변경하는데 그 주체가 국가예요. 국가. 누구다고?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여기 봐봐. 허가권자 누굽니까? 지자체장들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거 할 때 허가받도록 규제하는 것이지 국가가 지자체가 공유목적으로 형규변할 때는 허가받는 거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이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도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다섯 개 있어. 바로 여기 허가 없이 허용되는 토지 분할도 다섯 개 있는데, 첫째,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어. 사도개설 허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원래 한 필지인데, 여기다 사도 개설하겠습니다라고 사도 개설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 받은 것만 이렇게 분할 나온다 할 때는 이 사도 개설 허가 받으자마자 토지 분할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하거든. 그래서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둘째,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할한 이유가 공공용지 공용지 이렇게 공용지 공공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잘라 그래. 여기 보세요. 공용지, 공공용지로 편입하기 자른다. 그때 이건 소유체가 국가 아니면 지자체 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래, 국가 지자체 것을 내포하고 있어. 토지 일부를, 토지가 이렇게 있는 한 필지가 있는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그 소유주체가 국가 지자체니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땅은 행정재산이에요. 여기에 시청 건물이 있었어.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적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네. 어마어마하게 아니라 콩많은 시절에 이 도시 규모가 콩많은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조그마한 시청 건물 가지고 이 시를 운영했거든. 근데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졌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큰 도시로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이 시청 건물 갖고는 이 행정물을 수행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지도 봐가지고 가운데 딱 찾아서 여기 다시 부지 확보해서 여기다 신청사를 딱 쳤어요. 이렇게. 신청.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 짐 빼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이런 도시도 많죠. 그렇죠. 뭐 큰 도, 요즘에 그래 아무튼 신청사를 쳐가지고 이사 간 도시도 많아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바로, 저 성남도 그랬고 말이죠. 여러 가지 도시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대구도 지금 엄청 큰 지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옮겨갑니다. 웬만한 도시도 많이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럼 이거 구청사죠? 신청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행정청에서 행정물을 수행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래. 원래 행정재산은 마음대로 이렇게 분할도 못하고 매각도 못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행정재산, 이것도 행정재산인데, 이렇게 이사를 간다. 이거 이렇게 이사 간다 하면 이거 쓸모 없겠죠. 이 건물. 이때는 행정 재산의 뜻을 용도 폐지한다 그래 법적으로. 뭐 한다고요? 용도 폐지. 이때 용도 폐지가 되면 이거 지자체 거다. 아니면 국가 청사하다. 국가 거다. 그러면 이거 분할 때에 이거 다 철거하고 한 땅을 팔라고 하니까 누가 안 사. 그랬더니 분할해서 팔 수가 있거든. 이때 분할해서 팔 때는 이 행정 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이 땅을 분할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왜? 그 주체가 바로 소유주체가 국가 아니면 지자체니까. 저 지자체장이 허가권자인데 만약에 바로 성남시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지가 허가권자인데 지가 총대면 분할할 때 지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해. 행정 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또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쪽에 있다고 봅시다.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이게 국가 거 있다 그러면 국도라고 하고 지자체 소유다 그러면 지방도라고 그래. 근데 이 도로 대신에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신에 대체하는 도로를 뚫었어 다시. 그래서 이거 용도 폐지시켰어요. 용도 도로 이렇게 뚫어버리고 이거 원래 도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신도로 다시 개설했어. 새로운 도를 만듦으로써 이거 용도 폐지시켜 이거. 이것으로 과거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바꿔서 학자들 바꿔가지고 일반재산이라고 그래. 일반재산.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재산. 일반재산 그 말은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소유 주체가 우리 사인권 아니란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 주체가 누구다고? 국가 아니면 지자체. 알겠죠? 이런 일반재산은 국가까지 하면 국가가 지자체가 이걸 쪼개서 여러분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게. 잡종재산. 알겠죠? 그때 분할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아셔야 돼.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그 부분에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일반 재산을 매각 양해해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여기에다 이 땅에다가 이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야 공원 이렇게 설치하자라고 도시군가로 입안에서 딱 결정을 시켰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도시군계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군계시설로서 결정을 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 부지야라고 지용됐다. 그 사항을 자세 밝힌 도면 지용대를 만들어. 지용대면. 뭐 만든다고? 지용대 만들어서 이번에 여기까지가 그 결정곳이 된 경계다라고 표시했어. 이렇게 고시한 날 효리 발사인데 고시된 부분만 지적됐다가 분할해주라라고 할 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아요. 예? 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국장 아니면 시도사, 시장수 하잖아요. 그래 이 시도사,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장이 이 건에 대한 고시권자네. 그래서 그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이 부분만 자를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넓이 5m 하로 이미 분할된 그 토지 속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체면지 이상으로 넓게 짤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를 허가 대상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면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파트에서 함제 나와요. 한 문제.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허가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먼저 가닥을 쳐놓고 나머지 이제 떠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공법은 하시면 하실수록 흥미롭고 재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례를 해요. 부정적인 이해만 해. 공부도 안 하면서 공법 여쭈다 졌다 그런 사람들은 학교가 힘들어요. 공법은 너무 재밌다. 하면 할수록 흥미롭다. 이렇게 그래야만 가볍게 학교 갈 수 있어요.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름도 관심을 갖고 해보면 아, 이 다음에 실무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 중요한다더라.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둬야 다음에 현장에서도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46페이지 허가 절차 준비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아까 허가 대상 공부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개발행위자다. 그런데 그 건이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다.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있거든. 우리 국토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허가 신청서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이걸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개발행위라는 것은 아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허가 대상 개발행위.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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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일단 우리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셔야 되죠. 그런데 이 건이 아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했죠? 여러분 봐보세요.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려고 그래. 건축법상에.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에 한 허가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신청서를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돼. 건축법. 뭔 프로 간다고요?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죠?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 건축법상 허가권자 건축법에 따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권 맞춰가지고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거 간주할까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자, 이때 개발의 허가 신청서를 내는데요. 여기 봐봐. 개발의 허가 신청서 낼 때에는 첨부할 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냥 시험권 뭐 하셨어요? 첨부해서 낼 게 뭐냐면은 여기 딱 개발할 때 여기 도로가 있다 합시다. 그 진입도로가 엉망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진입도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입도로 깨끗하게 하나 연결할게요. 이렇게 진입도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예쁘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진입도로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대가 대신에 시원하게 그냥 도로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서 설치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 장소까지 상하수가 필요하면 그걸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기반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공사를 만약 진행한다면 위험성 사태가 터질 수가 있는데 위해 방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듭니다. 그 다음에 주변 경관 훼손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관서 넣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나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적용서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예컨대 봐보세요. 이게 농지가 좀 포함됐다. 예컨대 여기 산지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그럴 때는 어차피 허가 떨어져가지고 개발행위 들어간다면 농지 그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죠. 산지 전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돼.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알겠죠? 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 들어갔어. 이런 거 첨부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아까 개발인 허가권자 6명 있었죠? 이네들한테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접수가 돼. 접수가 되면 이 친구들 멍 때리고 있어야 돼. 처분 조치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 그 기간을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안 규정하고 있을까? 그래. 처분을 며칠에 해줘야 될까? 오, 좋았어. 15일. 이 수치 암기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온 바 있고 또 나올 수가 있어. 15일. 15일에 처분을 해 나갑니다. 이 처분은 둘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뭐예요? 허가 아니면?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다 하시네, 이제. 할 게 없어, 여러분은. 보니까 실력이 너무 빵빵한 것 같아.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하실 것 같아. 대단하셔요. 느낌이 와요, 느낌 와. 자, 공부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허가 아니면 불허하다. 그 기간은 10월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허가권자의 특광, 특득, 시장구수. 바로 처분 낼 때 허가냐, 불허가냐. 그것은 지 마음대로 결정하여라. 우리 법에 야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라 라는 허가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허가 기준. 이 허가 기준 법에 몇 개를 규정하고 있냐? 오, 맞았어. 누가 맞았어? 다섯 개 이렇게 한 것 같아. 내 귀가 잘못됐나? 말했죠 누군가. 다섯 개 맞았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어요. 어떻게 냈냐? 딱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섯 개 박스 그대로 해놓고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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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야 개발행 허가 기준 몇 개야?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답은 몇 개? 그래, 그러게 나왔어요.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이걸 틀려버렸다면 그분은 정말 그 해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 5개가 있는데요. 5개를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읽어두셔야 돼요. 첫째,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따져보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있거든. 야,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하신 거 들으면 허가 내줘도 된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있어요. 그거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땅을 미는 형질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규정되어 있는데 수험생이라면 이 면적은 용도별로 좀 짝짓기해서 암기를 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개발행 허가 규모 또 개발행위 규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용도지별로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 토지 형질변경 면적. 야, 그 땅이 주거지이지 상업적이지 자연녹지이지 생산녹지이지 약적으로 주상자생 이건 얼마 미만이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된다 미만.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약적으로 공간농 얼마 미만이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된다. 그 다음에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은 보전이 되니까 보자 보자 얼마 야 보자 부담감 느끼지 말고 보자 보자 5천원 미만 들고 나오면 된다 라고 하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이 수치는 달달달 주상자생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간농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자 보자 5천 제곱미터 미만. 근데요 이 규모 이상으로 들고 와버렸네 이 친구들이. 여기 봐봐 이 규모 이상으로 들고 오면 이 허가권자도 나 몰라라 해서 심의에다 붙여야 돼. 심의. 뭐에다 붙여야 한다고?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다 붙이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냐 불허가냐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미만이면 쉽게 허가를 받아오시지만 이상일 때 무엇에 붙여버린다고? 심의. 그러면 심의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기간 빼고 그래도 15년에 처분을 해줍니다. 일단 자, 이 수준을 일단 암기해야 돼. 주상자생 1만 정도만 공관농 3만 정도만 보자 5천 정도 미만 이걸 따져 이거 통과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따지냐 여기에 지금 봐보세요. 이 땅에 지금 용역용 기사지민 도시군가 결정령이 있을 거란 말. 그 내용에 도시군가 내용에 맞아야 돼. 어긋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성장갈반이 고시됐다면 성장갈반 내용이 맞아야 돼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허가받아서 하려는 이 개발이하고 여기서 지금 계획적이고 공적인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봐. 도시군계획사업이 우선시해야 되겠어? 우리의 개발행위가 우선시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따져봐. 없어야 된다. 그래야 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야 네가 판단하기 힘드니까 갖고 이제 그 시행자한테 꼭 의견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행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야 지금 이런 거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이런 기반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기 적정하다 이거 검토해라.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 허가부가 결정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번 코스에서 알아둘 거 야 형질변경 면적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개발을 하려는 저 토지가요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에서 딱 이렇게 들어왔다 아니 여기 관리지역이에요. 여기서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면적 계산할 때 관리적은 3만 미만이 끝이죠. 여기 봐봐. 주거적 있는 땅은 1만 정도 미만이 끝이죠. 어림이 없단 말이에요. 면적 기준 적용할 때. 근데 개발의 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토지 보니까 양다리셨어.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면적을 처리할 때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 전체 면적 보니까 이게, 오! 3만 5천이요, 5천.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주거적은 9천 정도. 여기는 나머지는 이제 얼마인가요? 2만 6천. 이렇게 되네. 2만 6천. 이렇게 들어왔어. 이럴 때 이거 허가 내줘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그 한 필지 토지가 양자의 용도지 걸쳐있다. 걸쳐있다. 그럴 때는 일단 이렇게 면적을 처리해라. 일단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면적균을 적용해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면적균을 정해서 통과가 돼야 된다. 여기 봐봐. 주거지역 얼마 미만해야 돼? 1만. 오, 1만 맞네. 미만. 여기 오 관리 얼마 미만? 3만 미만. 이거 맞네. 이때 허가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노노. 아니에요. 자. 여기서 1차 통과했어. 1차로 끝난 게 아니야. 또 2차로 또 검토해야 돼. 1차는 각각의 용도적에 그 적용되는 그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해야 돼. 1차로 끝난 게 아니다. 1차 통과했네요. 2차로 또 통과해야 돼. 뭘 통과시켜야 되냐? 총 면적을 또 따져보는 거예요. 뭐 면적을? 총 면적. 여기 보시봐. 야, 2차로 검토할 때는 총 면적을 또 검토해라. 총 면적은 이래야 된다.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중요해. 총 면적은 이 한 필지의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적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총면적은 어디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가장 큰 용도적의 개발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가장 큰 게 얼마였어? 3만. 3만 초과했어 안 했어 지금? 3만 5천이니까 초과해버렸죠? 이거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보완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허가권, 야, 여기를 좀 줄여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면 허가 나갈 것이고 다음에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완 요구에 응하면 허가 받아올 수 있지만 끝까지 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허가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이해되죠?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금방 그게 난 코스예요. 다른 거 그냥 따따따따따 외우면 되거든. 근데 이제 금방 여기서 막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때 허가권자께서 접수했단 말이에요.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해요. 다섯 가지. 이걸 적용해서 자가하면 허가 처분, 부자가하면 불허가 처분인데, 근데 이 허가권자께서는요, 이 허가 기준을 정할 때 바로 추가로 검토할 게 있어. 뭐 하겠다고? 추가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기 보십시다. 이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자 해서 전 국토를, 이게 전 국토라 합시다. 전 국토를 심차게 개발을 허용하자라는 시가와 용도. 야, 일단 시가 유보시키고 개발 유보시키자는 유보 용도. 야, 보존하자 해서 보존 용도.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 순서를 크게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어. 이때 시가와 용도는, 들어보세요. 시가 용도는 그 땅이 바로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을 시가 용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바로 자연 녹지적, 그 다음에 계획 관리적, 그 다음에 생산 관리적. 여기 있는 땅은 바로 유보 용도입니다. 나머지는요, 바로 보호 용도로 설정하고 있어요. 여기 봐봐. 나머지가 어디냐? 바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 보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에서, 여기 보십시다. 자,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 땅이 보니까 여기 있어. 시가 용도적 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 보십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시가 용도적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가까운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이다. 그러면 그것만 검토해서 통과하면 그냥 허가 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어요.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허가 기준을 정할 때 허가권자는 여기에다 붙여. 도시계획의 심에다 붙여요. 어디다 붙인다고? 도시계획의 심에다 걸쳐가지고,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의 심에다 붙여가지고 이 허가 기준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오, 더 강화해버릴 수도 있고 풀어줄 수 있어. 완화. 두 가지 다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어요.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왔다. 그때는 역시 힘 있다 붙여. 힘 있다 붙여가지고 도시군에 바로 여기는 개발을 하기 전에 완화해줄 수 있어. 강화만 할 수 있어. 여기는. 오,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정말 놀랬어. 그래. 보존도책은 완화는 절대 안 된다고 아셔. 풀어줄 수는 없고 더 저희는 강화만 한다. 이. 근데 유보 용도적은 둘 다 가능하다. 강화도 완화도 할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을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호 용도란 이런 용도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성장 관리방안은 유보 용도적하고 보존 용도적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 어디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고요? 유보 용도하고 보존.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는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연 녹지 계획 관리역, 생산 관리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 보존역에서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지금 개발 압력이 엄청 높다. 개발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을 계획적으로 좀 배치해서 규모를 정해서 넣고 싶다. 그리고 그 장소 건물을 좀 크게 성장을 시키되 규제하겠다,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성장 관리방안을 다시 한번 수립할 때 어디서만 수립할 수 있다고? 좋아요. 그거 꼭 아세요. 그 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걸 수립하냐? 관할 특강 특특 시장소가 수립하고, 수립할 때는 수립 절차상 이것은요, 여기 봐봐요. 수립해서 딱 고시하잖아요. 이것도 고시란 말씀인데, 고시하면 이 방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구속력.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공부했는데, 야, 구속적 계획이 뭐야? 그러면 도시 군관리가 있었죠? 도시 군관리하고 절차가 유사해. 그래서, 야,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들으라고? 주민 의견 들으라.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 듣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안의 주요 등을 만들어가지고 2개 이상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이상 열람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 이상 열람시켜 열람기간 내에 주민 의견 들어오면 타당할 때 반영을 결정해서 30일 알려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군과 입원할 때는 역시 사전 공고 14 이상 열람시키고 의견서 들어오면 타당할 때 반영해준데, 거기서 열람기간 종료부터 60일 내에 반영을 의견서 제출한 자에게 알려주면 되는데, 여기는 반영을 결정할 때 알려줄 때 30일 내에 빨리 알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 내요? 30일. 자, 그런 절차 걸쳐가지고 협의 걸치고 심을 쳐서 딱 수립 것이에요. 이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요, 여기 보십시다. 수립할 때 꼭 포함할 내용이 있어. 뭐가 있다고? 쏙 포함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런 데서 수립해. 야, 여기 성장시키는데 일정한 용도 건물만 지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이 방안을 만들 때 아까 이것은 또 이거하고 비슷해. 지구 단위계. 뭐하고 똑같, 비슷하고? 그래. 그래서, 야, 성장 갈반이 수립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기반시설 배치물을 꼭 포함해라.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는 반드시 포함해서 고시해줘라. 그 다음에, 야, 성장 갈반이 수립되는 지역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할 것이냐? 건축물 용도도 꼭 정해줘라. 건축물로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도 꼭 정해주라. 이게 바로 필수 포함 내용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 아까 지구 단위 만들 때는 하나 더 있었죠.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집어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그건 빠져. 왜냐하면은, 여기 보십시다. 이 성장 활용하는, 여기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다 법적으로 4층이야밖에 못 지게 돼 있어. 법적으로. 몇 층이야밖에 못 친다고? 4층. 그러니까 높이는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필요, 그건 필요할 때만 한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 아십시오. 자, 그러면 성장 관리반이 수립 고시됐네. 고시되면 그 고시된 방안대로만 그것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관리반이 수립 고시된 장소에서는 고시된 내용의 건축만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을 어때요? 크게 지도록 완화해줍니다. 뭘 완화해주냐? 건폐를 좀 완화해주는 거예요. 뭘 완화해준다고?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이 계획관리적은 이렇게 계획관리가 되기가, 계획관리면 건폐율이 얼마냐, 여기는 용적 얼마냐 우리가 공부했는데 개사백 그랬어. 개사백 생각나요? 개사백. 그래 40% 이하 100. 이걸 개사백이라 하거든. 왜?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은 40% 이하다, 용적은 100% 이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계획관리적인 땅인다. 여러분 땅 주인이야. 팽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100평짜리 딱 하나 가지고 있어. 100평짜리 돼지. 그러면 계획관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4층에 맞고 보지인데, 그때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치느냐? 돼지 면적이 100평이면 건축 면적은 40평. 몇 평? 40평.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60평은 빈 공기로 나눠야 돼요. 더 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률은 이 돼지 면적의 100%가 1배, 즉 100평까지 지을 수 있어. 100평이니까 바닥 면적을 1층 40평 짓고 2층 정도 40평 짓고 그러면 바로 2층까지 올리면 80평. 연면적이 3층 20평 돌릴 수 있어. 그럼 100평 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양새 다시 저로 1층 40평, 2층 40평, 3층은 20평, 40평, 40평, 20평, 100평 되잖아요. 연면적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장 갈방안을 쓸 것이었어요. 여기다 계획과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여기 고시된 내용의 건축만 건축도 기재받아요. 여기 보십시오. 고시된 성장하면서 허용한 용도의 건축만 건축화도 기재받아. 그런데 그걸 규제함과 동시에 성장시키려고 건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계획관리가 원래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을 플러스 해서 50은 이하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건축면적 얼마까지 있어? 그래 그래. 용적률도 이 지역에 125%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큰. 100보다 125 더 큰 거죠? 그래. 그래서 계획관리계 성장 갈반을 쓸 때면 건폐는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150원 이하.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120원. 여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훌륭하겠어. 또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봅시다. 생산 관리에게 성장 관리만 쓸 것이 있다. 자연 녹지에 성장 관리만 쓸 것이 되면 원래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건폐를 얼마밖에 안 되냐면 20이거든. 근데 그때 10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30. 그래서 건축물 크게 지도록 해서 건물의 크기를 성장시켜서 좀 봐줍니다. 그 대신 용도는 한정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것까지 연결해서 알아주면 되겠어. 성장 갈방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공부에서 알아볼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을 맞췄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 이걸로 갔다 합시다. 허가처분.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처분 내릴 때 또 이럴 수도 있어. 야, 너 이런 계획서 냈잖아. 이런 계획서 냈는데 이렇게 봐봐요. 기환경적 계획서 냈는데 계획서대로 그 돈 들여서 좀 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건부 개발행 허가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부 개발행 허가. 그래, 조건 붙여가지고 행정관청인 허가관청에서 조건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조건 붙일 때 누구 의견별이 들어야 될까? 개발행 허가. 시청자의 갑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걸 수용하면 허가. 수용하자면 불허가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수용했더니 허가 내주네요. 개발이 허가하시냐?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허가 딱 내줬어요. 허가 지금 줬어요. 이때 허가권자께서는 조건부 허가 내줄 때 그냥 허가 내주겠어. 야, 너 믿을 수 없는데? 말은 그렇지만 사람 마음 금방 변한데 급하니까 네가 수용했지. 그래서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할 테니까 너 돈 좀 걸어라 라고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오, 그래 그래. 너 믿을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네가 아무리 입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누구든지 무엇을 못해. 그래서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때 이행 보증은 그 총 공사비가 있다. 총 공사비에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 공사비에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어? 오, 그래. 20%는 이행 보증이니까 20이지. 이행 보증이니까 20 이렇게 하고 20%를 현금도 적고 보증서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예측을 했어. 그런데 이때 모든 경우에 봐보세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는 공공기관이다, 공공단체다. 이네들도 예측해야 할까? 그렇죠.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해야 하는 거지 국정일 때는 예측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행보증을 여기 봐봐. 이행보증을 예측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 사유가 약자로 굴비 발차기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래. 그래. 굴자가 꼭 보여야 되고 비가, 발이, 차가, 기가 보이면 예치사유 되는 거예요. 굴이 뭐냐? 토지굴자. 비가 뭐냐? 비타민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발이 뭐냐? 토석발파. 그 다음에 차는 차량통해. 기는 기반설치가 필요한 게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이런 예치사유가 있더라도 북주검에 예측하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측했어요. 예측했다. 민간이어가지고. 그리고 허가 내렸다.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받았다면, 개발행 허가 받았다면, 저기 농지, 산지가 있다 그러면, 산지가 앞서 산정 허가도 받은 거 보고, 농지상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거 간주합니다. 자,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사해. 공사에서 끝났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될까?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행위를 다 마쳤다. 하고 받았던 건 마쳤다. 마침. 그러면 못 받는다? 준검사.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 허가권자님한테.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 봐보세요. 아까 개발인 허가권이 여기 보십시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고 허가 받았어. 건축법상 건축 받았다면 국토개법 56단 개발인 허가 받은 거 한정해서 별도로 허가 안 받아. 개발인 허가가.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건축 받으면 몇 년에 건축에 따라 개발인 허가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 1년. 너무 많죠, 숫자가. 그건 주택법이고, 2년이. 그래. 공장은 3년이. 정당한 사회가서 1년 착수 연장받았어. 그래, 이제 들어갔어. 착공신고가 들어왔어. 건축공사 끝났어. 끝났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봐봐요. 이 건축법상 건축가 받고 공사 끝나면 사용할 때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뭘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이 오케이 바로 합격했습니다 해서 사용승인서 내주면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거든. 이때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또 국토협상 중검사 받아야 된다. 받은 걸로 보니까 받을 필요 없다. 본다. 그래서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장 설치 토지 형태 변경 토설치 이걸 끝냈다면 중검사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아까 이 여섯 가지 다 허가 받았던 건에 대해서 그 행위를 맞추면 다 준검사 받는다, 준검사 받지 않는 것도 있다. 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뭐? 여기 토지 분할하고 물건 싸둔 행위. 다시 한번 뭘까? 토지 분할하고 물건 싸둔. 아까 토지 분할이랑 섬 이 지적가 있잖아요. 시청 구청 구청 지적가에서 이렇게 토지 분할했어. 지네들이 도면상 딱 잘랐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분할 끝났잖아요. 행위 마쳤죠. 지적가에서 해줬죠. 도면상 그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이걸 가지고 중검사 받아? 말도 안 되지. 공사도 아닌데. 도면서 긁어버렸는데. 그래서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토속처치는 중검사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오 좋아. 형제 변경은 받아. 좋아.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아까 물건을 싸두겠다. 밀개수상 쌓아두겠다 해서 아까 허가 받아갔잖아요. 여기 봐봐. 물건 쌓아뒀다. 그 행위를 마쳤다. 물건 쌓아둬가지고는 어때요? 봐보세요. 밀개수상 쌓아두겠다. 지금 받아갔어. 쌓아뒀다. 또 뺐다. 쌓아뒀다. 뺐다. 쌓아뒀다. 뺐다.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중고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아마 물건 필요하면 또 뺄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또 필요하면 쌓아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 중고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알아주세요. 두 가지는 중검사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 파트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공사 알아볼 것은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봅시다. 자, 아까 이 개발행위를 했던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새로운 도를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공공시더라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 이때 여기 봅시다. 오, 이 친구가 돈 들여서 도로 공공시를 하나 만들었어. 이걸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 도로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있었거든. 어? 그럼 여기 봐보세요. 종전 거 여기까지 연결했다. 이 친구가 연결해서 이렇게 도로 연결해놨어. 그러면 여기 용도 폐지된 거 있잖아요. 이거 쓸모없지, 이제. 도로 부지지만. 필요 없죠? 도로 부지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때 여기 보십시다. 여기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시를 소유권 누구한테 가고, 용도 폐지된 이 공공설 소유권 누구한테 가느냐, 이 문제가 이제 시험공부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설은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어, 관리청. 관리청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킵니다. 알겠죠? 근데 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설 있죠? 이것은 이 새 것을 설치했던 갑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줄까? 안 줘. 바로 이 새로운 공고서를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근데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의 상당한 범위에서만 딱 잘라서 그자한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고서를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만 종래 용도 폐지된 공고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 새로운 공고서를 설치했던 자가 행정청이 있어. 행정청. 누가 했다고? 행정. 이 친구는 민간이 했으니까 행정청 아니었어. 행정청이 이게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고서 설치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설치된 것은 무조건 관리청한테 소유권을 구속시켜.
근데 새롭게 설치한 것 대신 용도 표기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 행정청한테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하세요.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아까 행정청이 안지할 경우는 다 무상으로 소유권 줘버린다. 새로운 공고서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을 범위에서만 준다. 그렇죠. 비용의 상당 범위에서만 이 소유권을 무상으로 그자한테 양도할 수가 있다.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가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한.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 파트를 끝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할 거 없지요?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지잖아요. 자, 그 내용이 49조까지 연결돼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여기 봅시다. 이행 보증을 아까 예측했잖아요. 이거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이행 보증을 아까 총 공사 몇 퍼센트 예측했어? 20.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간 친구인데 내가 총 공사 10억 갖고 한다고 했더니 2억을 딱 예측해 버렸네. 그러면 2억은 내 거잖아요. 그때 내가 다 약속 지켰어. 조건 이행하고 이행하고 해서 다 끝났어. 끝나고 해서 이것까지 받아왔어. 이거 내줬다면, 허가권 내줬다면 내가 약속 지켰으니 내주겠어. 약속 안 지켰으니 내주겠어. 그래. 이행을 다 했으니까 이거 해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나한테 즉시 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가 끝나면 즉시 내준다고? 중엄사 마무리되면 즉시 반환해서 줘야 된다. 이거.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 봐봐. 내가 허가를 받아갈 때에 저기 토지 향유변경을 하겠다고 허가 받아갔어. 근데 여기 보십시다. 허가를 받을 때 토지 향유변경을 하겠다고 받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엉뚱진해놨어. 건축물을 딱 건축해놨어. 불법이 불법.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니까. 이해되죠? 여기 보십시다. 근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을 했다 그러면 위반이요. 그러면 허가권자 그래. 위반이니까. 야, 원상회복해. 안 했어. 야, 안 했어. 그러면 지네들 와서 대신 밀어본다고 했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절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이 예치된 이행 보증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환급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고 하나만 더. 여기요. 시험공으로서 이건 또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허가 받아왔어. 허가 받아갈 때 아까 조건 다 맞췄기도 허가 늦었단 말이야. 근데 허가 받아갈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공사 끝내겠습니다라는 기간도 사업 기간도 정하고 그리고 그 면적도 다 정해서 통과됐단 말이야. 근데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은 이 기간을 변경하려고 그래. 이 면적도 변경하려고 그래. 그때 변경할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 기간을 허가 받았던 것보다 더 단축하는 방법, 더 연장하는 방법, 면적도 축소하는 방법, 확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경우수가 있거든.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때는 줄인다, 축소한다, 단축한다, 단축한다, 축소한다 할 때는 경미한 사니까 변경 통지만 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변경 통지. 변경 허가 받지 않아. 그런데 기간을 연장한다, 그 면적을 확대한다, 확장한다, 더 키운다. 그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 이해되죠? 이 파트를 정리하면 완벽하게 이 파트는 끝나는 겁니다. 시험공으로서 대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조금만 쉬고